내 인생에 등장한 모든 일들은 그일 하나가 내 인생에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법계가 내 앞에 딱 등장한 것과 똑같아요. 쉽게 말해, 내 남편과 내가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평생 오래 만나는 사람, 남편이나 자식이 있다. 친척이 있다. 그런다면 가장 가까운 인연과의 관계가 지혜롭고 서로 사랑하고 자비롭고 아주 따뜻하고 누가 봐도 야, 우리 집은 정말 참 아름다운 집이야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내가 우리 집안의 인연을 아름답게 가꿨다면 그거는 야, 저 집은 뭐잘 사네.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주 아주 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큰 공부냐 하면 이 세상은요, 인연으로서 중중무진의 이온 우주법계 전체가 인연법이라는 조화에 따라서 이렇게 내 눈앞에 드러난단 말이죠. 등장한단 말이죠. 사실 내 눈앞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이나 모든 사람은 그 사람 한 명이 나에게 온게 아니고 우주법계 전체의 인연들이 중중무진으로 연기되어서 그 사람이 내 앞에 등장한 거거든요. 그한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한 사람이 온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온 것이기도 하지만 우주 법계 전체가 그 사람이라는 대리인을 나에게 보낸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게 연기의 어떤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명 있기 위해서는 온 우주 전체가 도와야 되잖아요. 무수히 많은 연기가 도와야 되고 그 사람이 하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내 남편이 됐고 내 자식이 됐고 나와 인연이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는요, 평생을 살아도 늘 눈앞에서 법만 볼수 있거든요. 늘이 진실, 법 하나를 보고 살아요. 꿈을 꾸면 꿈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연들, 모든 나라, 국가, 꿈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의 꿈이잖아요. 그냥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의 꿈이듯이. 사실은 이 우주 법계가 하나의 꿈이거든요. 내 안에서는 하나의 꿈. 그러니까 이 전체 우주를 대변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온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오느냐? 지금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이 방식으로. 내가 만난 이 사람으로서. 내가 가장 깊이 인연 맺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 앞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과 옛날에 얼마 전에도 어떤 보살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하고 이혼하는 게내 인생 최고의 그 목표였다. 나는 이 사람하고만 이혼하면 정말 어떻게든 살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좀 순풍이 틀것 같고, 난 죽어도 이 사람하고 못살것 같았다. 이 사람은 단점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법문을 한 2년 들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계속 법문만 듣다가 어느 날 문득 이게 정말 가슴으로 와 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머리로는 야, 남편이 부처지, 남편이 부처지 하지만 저놈을 보면 부처 같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진짜로 가슴으로 와 닿더래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애쓴 게한 번도 없다.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하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어느 날부턴가 잘해주기 시작하고 그게 억지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해가 되나요?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남편한테 처음 결혼할 때부터 바란 게 있었대요. 몇몇 가지 바란 게 있었고 요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걸 저 남편은 죽어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를 제껴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놈인가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장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어디가 뭐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어디가 뭐 주식해서 돈을 날린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뭐 딴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장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충족을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충족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웠고 너무 싫어가지고 완전 거부하면서 살았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걸 안 해주지 하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어필하며 살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나는 왜 관심이 없었지? 그러면서 내가 나만 원하고자 했고 나만 바라고자 했으면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더래요.
옛날 같으면 미안한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내가 정말 후회 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보고 그걸 해주고 그렇게 큰 것도 아니더래요. 고생했다고 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요. 남편들이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걸 바라는 게 아니었다는 걸 그분이 깨달았대요. 뭘 바라든가 했더니 그분이 가장 남편이 나에게서 좋은 게 뭔지를 내가 너무 달라졌다고 하면서 남편이 너무 고마워하더래요, 나중에. 그런데 그 남편한테 내가 그래도 달라졌으면 뭐가 제일 좋았어? 물어봤대요. 그때 본인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서 막 그게 더 좋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되게 뜬금없이 되게 간단한 남편에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항상 말이 거치게 나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쏴붙이듯이 항상 얘기를 나는 쏴붙인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쏴붙인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약간 퉁명스럽겠죠. 그냥 차가웠겠죠. 그렇게 그냥 그 건조하게 말이 나가거나 약간 좀 짜증스럽게 말을 하거나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말투가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편이 나중에 얘기해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투가 되게 부드러워졌. 아, 당신 고생 많았지? 근데 그래 고생했어.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고생했겠다. 힘들었겠다. 말을 따뜻하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말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말투에서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더래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본인이 깨달은 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투가 따뜻해지게 바뀌었을 뿐인데 남편이 그렇게 말이 거칠었대요. 그렇게 거칠은 남편이 내가 거칠게 말했을 때 똑같이 더 거친 말이 나오더니 내가 부드러운 말이 나가니까 되게 부드러운 말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였구나. 이게 나는 저 사람이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나도 같이 이게 어떻게 소리 두 개가 합쳐야 소리가 나듯이 내가 잘못한 게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바뀌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면서 너무 놀랍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이거를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과의 인연을 아름답게 가꾼다라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금생에 이 세상에 이 우주법계에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잖아요. 혼자만 깨달으면 되겠어요. 혼자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내가 깨닫고 나면 그것이 곧 자비교화가 되기도 하고요. 복과 지혜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누구나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내가 기여를 하고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뭔가 이익되는 일을 하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뭔가 드날리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전자로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영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거나 돈이 많거나 해야지만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많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많은 사람, 그 온 우주 전체가 내 남편으로서 화연해서 대인으로서 이 우주밖에 전체의 대리인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서 내 남편이 내 옆에 왔는데 그 남편 부처님, 남편이라는 한 법신 부처님, 법계를 남편이라는 하나의 세계거든요. 진리의 세계거든요. 그 남편이라는 한 분의 법계를 내가 허투루 보내고 내가 피하고 도망가면 이혼하면 내가 살겠지. 그 인연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그 인연과 풀어야 할 삶의 과제가 있거나 내가 그 인연을 통해서 내가 소멸해야 할 업장이 있거나 그걸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거나 그런 걸 통해서 괴로움이 등장하거든요. 괴로움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지 않아요. 괴로움을 통해 깨달으라고 찾아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깨달을까요? 천명이면 천명 전부 다 깨달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남들의 인생을 기웃거리면서 남들이 어떻게 깨달았나에 관심 가질 필요 없다. 난 어떻게 깨달을까요? 내 식대로 깨달아요. 자기다운 방식으로 깨달아요. 누구나. 그래서 깨달으면 다 똑같이 올 수가 없어요. 다 저마다 달라요. 다른 지점에서 옵니다.
똑같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도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은커녕 길가에 핀 꽃한 송이를 보고 깨달을 수도 있고, 남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다가 옆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전혀 도인도 아닌 그냥 기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스님 법문 듣다 깨달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인연이 어디서 올지는 알수 없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내 인생 있잖아. 내 인생,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내 인생에 등장하는 그 이 사람들,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상황,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법신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화현들이란 말, 화현이 놔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 전체가 하나의 부처님이니까, 삶 전체가 하나의 법신이니까. 근데 하필이면 다른 사람에게는 저 인연이 왔는데 나에겐 왜 인연이 왔을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무슨 뭐 LCT를 하나 분양을 받으면 뭐 20억을 벌었다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걸 보고 나는 왜 그런 인연이 안 올까? 그런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나는 그거 뭐 분양도 못할 상황인데, 나는 그거는 그냥 당장 밥벌이도 못할 상황이라면 그걸 부러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옛날에 제 생각에 옛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쯤에 뭐 대통령 선거가 한번 있었는데, 대통령 딱 당선되던 날, 대통령의 일대기 같은 걸막 영웅처럼 이렇게 쫙 보여주는 장면을 봤을 때 제 마음속에 느낌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저게 나갔고, 야, 사람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멋있고, 부럽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야, 저 영부인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돼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누구나 그런 걸 보면 부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러워한다고 그게 내가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인연이 없는 인연, 천 개, 만 개가 온들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나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 나에게 인연이 없는 것이 나에게 왔다 하면 나를 망치죠. 쓸데없이 로또 당첨돼가지고 돈다 날리고, 돈만 날린 괜찮은데, 얼마 전에 어떤 거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벌어서 자녀는 돈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본인은 형제 자매가 있는데, 형제 자매한테 돈막다 주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에 와서 돌아온 게 엄청난 배신. 형제들이 돈 때문에 배신하더라. 차라리 내가 아예 돈을 안 줘버렸으면, 그거 돈안 준다고 서운해할 사람도 없고, 그걸 땡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랬을 건데, 내가 이걸 돈 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랬구나.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턱턱 던져주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저 은사스님 모시고 서울에 지하철에 이렇게 가다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돈 달라는 사람, 거지분들 계시잖아요. 그 달라는데 제가 은사스님한테 잘못하면 옆에서 맨날 뺨도 막 혼나니까, 이거 눈치가 보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스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주라는, 이렇게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걸망을 꺼내가지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눈치, 제가 고민되더니 얼마 드려야지 스님한테 안 갈래나. 그 옆에 스님도 계시고 하니까 스님 용맥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많은 돈을 꺼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그분 가시고 나서 저한테 혼을 내시면서, 네가 저 사람 업을 네가 다 갖다주고 갚아줄 거냐고, 네가 평생 저 사람 돈 가지고 뒷발을 다 하시면서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분에게 드릴 때는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면 된다, 그렇게 오버할 필요 없다, 쉽게 말해서 뭐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처럼 맞는 말이거든요. 자신 인연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과하게 한 것이 오히려 나쁜 놈들에게 보시라면 어떻겠어요? 그거 가지고 나쁜 짓을 할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뜬금없는 복이 확 들어와 버리면 그 감당이 안 돼요. 자신의 그릇이 되었을 때그 소화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아직 내 인생에 그런 것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할수 있는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도 나는 마음속에서 삼천 대천세계를 구제하고 싶은데요. 금강경의 말씀처럼 삼천 대천세계를 구제하고 싶습니다. 하란 말이죠. 내가 법을 공부해서 내가 깨닫는 걸 통해서 내가 깨달을 때 금강경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깨달을 때 삼천 대천세계가 함께 깨닫고 내가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보시라 할 때 한 사람을 교화할 때 삼천 대천세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 천상세계 신들까지 기뻐서 환희스럽게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일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와 가까운 인연들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은 이걸 절대 진실이라고 느껴서 나는 정말 죽어도 같이 못 살겠는 사람이라서 난 이혼해야 되겠는데 이혼은 절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아니, 죽어도 안 돼서 이혼해야 되는 사람이면 또 이혼할 수도 있죠. 어느 게 정답이다 아니다 없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최선은 다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내가 나의 허물은 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는 걸 통해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내가 나의 허물을 보고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런데도 안 되고 그랬으면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혼이라고 무조건 나쁜가요? 나쁘다 볼 수 없어요. 이게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세상에 결혼 좋다 나쁘다 없습니다. 좋은 게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이혼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 이혼했다 두 번 세 번 결혼했다 그 좋은 게 어디 있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많은 거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부 다처제 국가나 일처 다부제 국가는 티벳 가니까 한 여자분이 남편 하나 만나면 그 남편 형제가 다 내 남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를 다 데리고 와서 내 남편으로 삼는 일처 다부제더라고요. 그런 나라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신 남자는 다 놀아요. 그 형제들 셋 데리고 와서 살아봐야 남자가 돈 벌어오는 게 아니라 보살님이 돈을 다 벌고 형제들은 다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답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나를 깨닫게 한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내 인생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100%. 이게 가장 위대한 수행이에요. 가장 위대한 수행은 무엇이냐? 남들 수행을 기웃거리는 게 남들 하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기웃거리는 게 위대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으로 100%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머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었는데 현실은 저 사람은 지금 이렇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돈을 안 벌어오잖아요.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게 안 좋잖아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되 집착 없이 노력은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한 30년 넘게 살았는데 안 바뀌었으면 그 노력해도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일단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인정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삶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예를 들어 우리 수상형식이라고 해서 느낌 막 감정적으로 막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막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만 보면 막 감정이 막 확 올라오고 화가 나고 막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정한 감정이 올라서 나를 괴롭힌다면 그 감정이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 올라오는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어떻게든 없애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죽이고 있으니까 이 감정을 없애야 돼. 아니 감정을 피해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그 감정 안 느끼려고 그 사람 안 만나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이랬는데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특정한 어떤 싫은 느낌, 감정이 막 확 올라오면 이제는 그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주고 그냥 그대로 내비두고 그걸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존재해 주는 거예요.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법이 실천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허용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걸 허용해라는 나와 너가 처음에는 내가 이 상황을 허용할게 이렇게 되지만 이게 완전히 허용하게 됐을 때는 내가 따로 없고 허용되는 상황이 따로 없어요. 나라는 게 따로 없고 그 상황이 따로 없어요. 그거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온전히 그냥 그것 자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돼버리는 게 공부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가 내가 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베이스님이 괴로움의 불길로 힘든데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피해라.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 뛰어들어서 더욱 불타 죽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용광로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용광로와 하나가 되면 거기 내가 있고 불이 있어요? 내가 불이죠. 불과 하나가 되니까 불은 불을 뜨거운 줄 몰라요. 불 옆에서 불을 없애야 되라고 할 때만 불이 뜨겁지. 내가 뛰어들어서 불과 하나가 돼버리면 거기 문제가 사라져요. 이처럼 불법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는 공부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때 아니면 특정한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든지 나는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러시대요. 당신이 어떤 작은 이제 사업을 일을 하나 하려고 땅을 보러 다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 생겨서 그걸 너무 사고 싶은데 좀 비쌌나 보죠. 그 너무 사고 싶어서 막 그냥 너무 욕심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집과 땅이 되길래 이걸 사야 되겠는데 남편이 극구 반대를 하더라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 너무 과하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해서 너무 반대를 하는데 그거 과한 걸 넘어서서라도 난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이 좋더래요. 그래서 그걸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자꾸 반대하니까 그렇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남편도 믿고 그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저걸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들 들어요. 어디 가서 돈 어떻게 빌릴까? 막 그러면 또 남편과 싸우겠지? 막 온갖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막 번뇌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며칠을 그 번뇌와 싸우면서 그 집을 기웃거리면서 싸우다가 문득 한 생각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괴로워 하나를 봤는데 이 집을 보기 이전 바로 전날만 해도 내 마음은 이러지 않았는데 이 집을 보자마자 이 마음이 일어나서 갑자기 지옥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첫 번째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일어나서 이걸 내가 집착하려고 하고 좋아하고 이런 마음을 내면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려고 하면이야 뭐 그걸 또 해도 좋겠죠. 근데 주변 분위기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된다고 하고 돈도 안 되고 실제 내가 돈을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무리를 할까 해보니 그랬을 때 타격이 너무 크고 야 그러면 간단하구나.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였구나. 내가 마음을 지옥처럼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남편과 싸울 필요가 없었네. 간단하네. 그냥 이거 내 안본셈 치면 되는 거네. 마음만 그렇게 싹 돌려먹었더니 전혀 괴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딴 집도 보이더라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어떤 삶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내가 특정한 견해, 난 이 정도의 조건의 집은 있어야 돼. 난 이런 정도의 재산은 있어야 돼. 내 남편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자식은 이 정도는 성공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내가 생각하는 바에 집착하게 되면 괴롭지만 지금 있는 이대로에 드러나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괴롭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였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면 왜 자꾸 더 실천적으로 바뀌느냐 하면 되게 소극적으로 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시간들로 우리는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그거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뭐 7억인가 날리고 나서 한 6개월을 그 사기꾼한테 7억인가를 날리고 나서 6개월을 막 식음을 전폐하다가 전재산 날리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6개월 지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어차피 이제 그 돈은 날린 거니까 이제 내 못 받으니까 이제 마음 겨우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내 아내는 병원에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몇 번 있었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둘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6개월 지나고 나서 도저히 이제 그 돈은 못 받는구나. 우리가 포기하자.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그럼 이제 지금 남은 재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다시 사업을 시작해볼까?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해볼까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게 작은 게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생겨서 이제 그걸 이제 또 하고 있다.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다시 올라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한단 말이죠. 이 6개월이
내가 만든 집착, 내가 만든 괴로움을 내 안에서 해결하는 데 걸린 세월이거든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병원도 가고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단축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내 돈을 들고 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처럼 6개월 동안 내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병원 가면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부부싸움도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거 6개월을 하는 대신, 야, 이거 찾을 수 있냐, 없냐, 결론 보자. 찾을 수 없다. 오케이. 못 찾는 거면, 그러나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면 그건 그거대로 일단 최선을 다하고, 시간 날때 그거대로 최선 다하고, 법적인 다툼도 하고, 그럼 나머지 시간에 내가 내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 하지? 이를 당장 시작할 수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나면, 아, 이미 돈 날린 거는 빨리 받아들일수록, 그럼 이제 뭘 하지가 바로 가능해지잖아요. 바로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는데 몇 개월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뭐가 더 소극적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극적일 것 같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삶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함이 없이 하니까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냥 저지르게 되고 내맡기면서 하니까 두려움 없이 실천하게 되는 실천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더 강렬해지고 더 열정적이 되고 두려움 없이 실천해요. 그리고 기왕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다 싶으면 빨리 정리해버려요, 마음에서. 그게 내 정신건강에도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자신의 인생도 자기가 만들어낸 허망한 괴로움에 스스로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빨리 행복을 찾을 뿐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감정, 특정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특정한 감정이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생각이나 특정한 의도, 난 이거 반드시 돼야 되란 특정한 의도나 특정한 분별심, 내 인생은 이렇게는 돼야 되고 저렇게는 안 돼야 되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정한 분별심, 그게 오치원이잖아요. 그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것이 올라올 때 그걸 이제 공부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것이 올라올 때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조작이 일어났다가 이제는 나를 크게 괴롭히는 게올 때마다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한참 때 기도하실 때 100일 기도 한번 하고 나면 기분 좋고 그러시잖아요. 언제가 100일 기도할 시간이냐? 내가 막 나를 강렬하게 내리누르는 주 패턴들이 있어요. 감정적인 패턴. 어떤 사건, 그 사건만 일어나면 괴로워 죽겠거나, 어떤 사람만 보면 죽겠거나, 그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나를 공부시켜주는 과제거리란 말이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때 그 속으로 뛰어들어 그거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걸 허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가장 나에게 막혀 있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를 너무 괴롭히던 문제였다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괴로움의 구조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깨어나는 일이, 불이법을 증득하는 일들이 아울러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공부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공부에는 나는 공부는 잘했다. 그런데 삶이 괴로우면 그게 무슨 공부예요? 삶이, 내 마음의 평화가 주변에서 보기에는 삶이 괴로운 조건인 것 같아도 내 마음의 평화는 빨리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 효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돈이 빨리지 벌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돈 없어도 나는 괜찮구나. 나는 마음의 평화와 풍요는 먼저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이처럼 자신에게 지금 가장 걸려있는 문제, 그게 나를 깨닫게 하는 가장 귀한 공부다. 그리고 그게 해결될 때 그걸 이 중도, 불의 중도를 실천하고 허용과 수용과 받아들임과 내맡김을 실천하는 걸 통해서 삶이 완전히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뛰어들 때 피할 수 없으면 그냥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듯이. 그랬을 때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도움을 하든 나에게 도움 안 되는 건데요? 알수 없어요. 그러더라도 그게 나중에 가서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석관의 부처님의 열일적 학습처럼. 그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혜택을 우리까지도 받고 있잖아요. 그처럼 모든 경험은 저마다 의미와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내가 굳이 알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거는 분별일 뿐이니까 중중무진 연기를 어떻게 내가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 뜻이 뭔지. 근데 대부분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스님 그게 도대체 뭔 뜻일까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왔을까요? 이 힘든 게 왜 나한테 왔을까요? 스님 아시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걸 알려고 하는 거는 그건 망상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생부터 온 아주 오랜 인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인연이.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만 보고 내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직선적으로 이것 때문에 벌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벌어졌어도 그 사람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날 때려서 벌어진 거라도 그 사람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 인연에 그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인연이, 어변이 없었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책임이에요. 이 인연법에서는. 모든 것은 내 일이고 내 공부예요. 그냥 내 공부라고 생각하면 이걸 받아들이게 되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 원망만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일만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연은 없다. 삶은 다 일어나야 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돕기 위한 목적, 즉 자비의 목적과 정신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 지혜의 목적.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성은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의 어떤 현실적인 해석이에요. 나에게 등장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결국에는 돕기 위해서. 지금은 돕는 것 같지 않지만 그 괴로움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엄청난 업장이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지금 돈을 1억을 날렸다. 그러니까 난 괴롭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오래 죽어야 되는 단명의 업이 있어요. 근데 목숨을 앗아간 대신 돈을 앗아가는 걸로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마음 공부를 해서 목숨을 앗아가는 대신 돈을 앗아가는 걸로 퉁쳐줬다. 법계에서. 그러면 1억 날린 게 고마운 일 아닌가요? 고마운 일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복을 지으면, 한번 복을 지으면 내가 10년 뒤에 말기암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15년 뒤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말기암이 2기암으로 바뀌거나 예를 든다면 뭐 그런 식의 인과의 어떤 책을 쓰는 어떤 스님들도 계시죠. 그 하나의 방편이지만 뭐 그런 식의 어떤 법칙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법칙일까를 따질 필요 없다. 뭐 그건 모를 뿐이다. 인연의 법칙은. 그러나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다 자기 일이고 자기 공부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내 업장이 녹아요. 근데 내 눈엔 안 보이죠.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하필이면 그날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나는 1시간이면 갈 거를 3시간이게 4시간이 걸렸다. 그럼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먼저 가가지고 내가 교통사고 안 나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내가 중리산이 하지 않고 여기 그냥 가만히 서서 3시간 기다리는 걸로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차가 막히면 막히는 대로 고마운 일이고 뚫리면 뚫리는 대로 또 좋은 일이고 내 인생이 순탄하면 순탄한 대로 좋은 일이고 순탄하지 못하면 순탄하지 못하는 대로 지혜와 자비를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인연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순조롭고 순탄한 게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마냥 순탄하고 순조로울 때는 그럴 땐 이제 좋은 말로 할 때 마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때가 좋은 말로 할 때거든요. 쉽게 말해 나쁜 일이 없을 때잖아요. 힘든 일이 올 때는 그거 감당하느라고 힘든데 그냥 평탄할 때는 내가 마음 공부를 미리 하면 미리 복을 땡겨서 짓는 거예요. 그게 생존 예수제 같은 거예요. 미리 예수라는 게 미리 닦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내가 아무 괴로움이 없을 때 사실 괴롭지 않으면 공부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괴롭지 않을 때 순탄할 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공부해야 된다. 미리 마음 공부하고 복 짓고 복과 지혜를 등장해서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힘든 일 괴로운 일, 경계가 왔을 때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